오늘은 뜨거운 냉이국에다가 냉이 그 백색 배추 김치, 백김치하고 냉이 자색고구마 김밥을 했어요.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곁들여서 꿀고구마하고 또이 자색고구마하고 김치전을 또 해서 같이 곁들여서 오늘 뜨거운 냉이 국물에 같이 먹을 거예요. 냉이국, 두부국은 단백질을 섭취해도 좋고, 또이 자색 고구마는 혈관이 더 좋을 뿐더러 자색이 갖고 있는 그런 카로틴 색소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죠. 봄철에 나온 냉이, 노지 냉이는 말할 수 없이 좋죠. 그리고 이제 꿀고구마, 이 자색 고구마 김치전도 우리의 모든 건강에 필요한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어서, 또 저기 김밥에는 파프리카랑 또 백김치는 물론이고 냉이하고 또 머위 피클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간에도 좋고 폐나 여러 가지 질환 가진 사람한테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그런 식사가 되겠어요.